그 위안부 이 피해자 어르신들 관련된 발언 중에 논쟁적 사안, 뭐 개인적 사건, 개별적 사안,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그 분노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, 사실 여가부가 뭐이 관련된 법도 있고 관련된 사업도 하시니까 차관님께서 이 방통위원장 아니면 우리 윤석열 정부 공직자 들의 피해자 이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에 대한 역사 의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위안부 피해자법은 그 일제 강제로 이분들이 동원돼서 성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개별적 사안이나 개인적 사안은 아닌 거죠? 예전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죠? 여가부에서는 위안부 문제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하고 아니, 그러니까 여가부가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법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럼 가장 중요한 그첫 번째 노력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그 법을 정말 제대로 시행하시는 거고 차관님도 제대로 역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? 이거에 입다드시면 그게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? 그 위안부 이 우려되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. 제가 그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잖아요. 후보자 한 분에 대해서 이런 후보자 한 명의 발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가족부는 공식적으로 아까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과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.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아 주실 의무가 지금 차관님한테 있는 거거든요. 바로 잡아 주시죠. 많은 국민들 보고 계세요. 이 법률에 따라서 네. 저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이 지금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발언 잘못됐다. 아, 지금 말씀드린 우리 고위공직자들이,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위안부 어르신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. 그리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가부가 앞장서서 입장 내고 교육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. 이 얘기가 너무나 정상적인 역할 아니십니까? 어려우신가요? 위안부 피해자법에 의해서 저희 여성가족부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차관님이 역할에 그, 지금 예, 그 그거 역할을 정정하시고, 그거 잘못을 잘못이라고 확인하시는 일이 바로 얘기한 그 위안부 피해자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차관님께서 후보자 수용하시는 한거 아니에요? 개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왜 적절치 여가부의 않죠? 입장은 분명히 말씀.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왜 적절치 않죠? 고위공직자가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? 장관급 공직자가 이야기하면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잘못인데 너무나 명백한? 장관 대행을 두고 지금 정쟁성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진행을 좀 잘해 주십시오, 위원장님. 알겠습니다. 우리 점주부장 드린 거 없습니다. 말씀하세요. 예. 네. 장철민 의원 질의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가부가 자기 업무에 관해서 입장을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이 일부 공직자 후보자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철민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이 정도 질의도 못하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을 하겠습니까?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